그림이 있는데요. 그라운드가 아 우리 저기 대한제국을 밟고 있네요. 한반도 일본 홋카이도를 밟고 있고. 그걸 몰랐네. 이 싸움이 한반도와 만주를 사이에 둔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이다. 이거 이제 상징하는데 그보다 저 관중석을 보면 네. 저 뒷열에 키 큰 모자 쓴 그 모자에 성조기가 그려져 있어요. 아, 이게 미국이죠. 그리고 앞열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절 못 쓰고 있는 저 사람은 영국일 겁니다. 네, 그 당시 어떤 세계의 중심 영국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옆에 프랑스, 독일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저 그림에 재밌는 게 저 표를 못 구해서 못 들어오고 있는 표가 네.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는 저 한 사람이 있어요. 청나라잖아요. 청나라. 네. 복장이 네.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쫓기 그랬구나. 또. 네. 그래서 참. 통일 전쟁 이후에 이 네. 경쟁의 대열에서 이탈한 청나라가 네. 이 관용석에도 못 들어오고 바깥에서 담 넘어 구경하고 있는. 아. 네, 정말 이런 걸 요즘은 안습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런 그 관경력이 연출돼 있습니다. 맞아요. 저 풍장만 봐도 당시의 그 서양 국가들이 동양 국가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여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 뭐 서양 국가들은 다들 크고 건장한 반면에 저 지금 일본하고 중국을 보세요. 정말 처참하게 외소하지 않습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미 네. 프랑스 신문에 실렸던 사표인데 그렇죠. 아니 그 단순히 두 나라의 군사력을 비교했다기보다는 뭔가 좀 편견 같은 게 좀 스며 있지 않나 예, 예, 이런 생각이 예. 좀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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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서양 국가들은 역시 기독교 문명, 기독교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명 국가라는 인식이고 동양 국가는 야만에 가까운 네. 비기독교권이다라고 하는 구분도 있으면서 더군다나 이때는 이제 인종주의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였기 네. 때문에 백색 인종 대 황색 인종의 싸움. 단순한 국가 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우월한 백인종과 열등한 황인종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차별적인 시각도 네. 이 풍자화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래 네. 문명 충돌, 20세기판 문명 충돌을 볼 수 있겠네요. 인종주의적인 시각이죠.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황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황인종이 유럽 문명에 심대한 어떤 위협을 준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중에서도 러시아는 좀 재밌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몽골 제국이 확장해서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아주 대제국을 건설하잖아요. 그 몽골 제국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존속했던 것이 지금 러시아 지역에 있었던 조치울루스예요. 그러니까 몽골족의 지배를 가장 오래 받은 곳이 러시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이 황인종에 대한 컴플렉스가 더 심하게 있었던 거죠.